자, 23번 질문입니다. 글 원래 유형은 주제 찾기였죠. 내신 중요도 별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인간 진화를 위한 소속감의 유형성인데, 소속하려는 강한 욕구가 집단을 이뤄서 생존과 번식에 유용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와 같은 생물들에게 진화가 소속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 것들의 미소를 지었다.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진화에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용이. 여기서 뒤에 전사구로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댐은 쓸 수가 없어요. 댐은 전사구로 꾸며 못 받고, 여기서는 creatures를 나타내는 거지. 여기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그리고 belong은 앞에 있는 strongly를 꾸며주는 형용사 용법인데 자동사라서 그 다음에 자, 여기 글 순서 첫 번째 잡고요. 자, 생존과 번식은 두 개의 명사가 조를 이뤄서 여기서는 복수동사를 쓴 거고요. 성공의 기준이죠. 자연 선택에 의한. 그리고 동명사 주어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용하죠. Both A and B, 생존과 번식에 또한 유용하고요. 이 부분 빈칸 주의하시도록 하고. 자, 집단은 자원을 공유를 하고, 아픈 구성원들을 돌보고, 그리고 포식자들을 겁주어서 쫓아버리고, 그리고 적들에 대항해서 같이 싸우고, 이를 분담을 하죠. 막기 위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래서, A, 동사 1, 동사 2, 동사 3, 동사 4, 동사 5, and 동사 6. 이렇게 병렬 구조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다른 방식으로 생존에 기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글 순서 두 번째 잡고요. 자, 특히 한 개인과 그룹이 같은 자원을 원한다면 조건부 사전이니까 will 쓰지 않도록 하고요. 주절은 상관없죠. 자, 집단이 일반적으로 prevail 하고요. 여기 어휘 체크해두고 so 그래서 자원에 대한 경쟁은 소속하려는 욕구를 특히 favor 좋아할 거예요. 여기도 어휘 체크해 두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휘 체크해 두고요. 자, 그리고 글 순서 세 번째 잡고요. 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리프로덕션을 프로모트하지요. 증진시키지. bring A into B는 A를 B로 가져오는데 잠재적인 짝들을 서로서로에게 접촉을 시킴으로써 그래서 이 부분 수거처럼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특히 하고 병렬구조니까 이렇게 연결되겠지. 부모들을 가치 있게 하는 거죠. 부산일보 목적이지.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선행사지. 됐으면 안 되겠죠.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일 것 같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돼 있는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한 명의 돌보는 사람 이상이 있다면 더 훨씬 더잘 생존할 수 있겠죠. 비유급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이 자리에는 barely 쓰지 않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서술형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술형 들어가는 학교는. 자, 그 외에 서술형 들어가지 않는 학교는 이 지문은 글 순서랑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이 정도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